빗물을 가려주기도 하고 눈물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나란히 걷게도 하고 여럿이 걷게도 합니다. 초록 우산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우산은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우산은 인생의 비바람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우산이 있으면 비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산은 훌륭한 호신용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쓰면 왠지 더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어른은 어린이의 우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우산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사람들은 초록 우산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손, 집, 학교, 가로등, 엄마, 미소, 의사, 합주. 초록 우산은 참 많은 것들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만의 재능과 마음으로 초록 우산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은 오히려 초록 우산의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의 꿈은 자라서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은 더 낮은 곳에서 어린이들과 더 가깝게 만나며 건강과 꿈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은 소중한 마음과 마음으로 점점 더 커지는 나눔의 우산입니다. 어린이를 돕는 일,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1588-1940